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더블 체크 받고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이상로 전문가 바로 좀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시기 힘드셨죠? 아, 왜냐면요. 네. 이 잿빛 하늘이 너무 뿌해가지고 오시는 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햇빛이 안 드니까 일부에서는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도 또 잿빛 하늘이잖아요, 요즘. 그런데 이런 우울한 마음을 우리 이상로 전문가가 맑은 햇빛처럼 뻥 뚫어주셨습니다. 어제 오전에 10시에 웰크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웰크론 분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추천을 하셨을 때 이미 11% 급등해서 추천을 하셨거든요. 뭐 먹을 게 있을까? 뭐 이런 종목을 추천했을까? 했는데 오늘 고가 기준으로 27%까지 갔습니다. 우리 박수 칩시다. 네. 부끄럽네요. 근데 아쉬웠던 건 이제 얘기하면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새빨간 투자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오른 거는 그러면 얘기하면서 오른 거는 빼고 그때부터 계산하자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올라서 그게 다행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죠. 그럼 그러니까. 마스크라는 것은 예방은 가능하지만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런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런 미세먼지 관련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같이 이런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2월달에는 실적주, 3월달에 다시 한 번 더 테마라든지 아니면 뭔가에 대한 개별주로 또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 웰크론 같은 경우에 주가가 앞으로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바닥권역이 지금 이미 한 30% 이상, 약 4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1차적인 이익실현 물량은 나오고 있다. 이런 그 뭐랄까 이런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서 가장 탑픽을 한 게 꼽는다면 그게 웰크론입니다. 이 종목이 죽으면 미세먼지가 같이 죽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하락장에서 수익 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슈를 선점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슈를 우리 새빨간 투자와 함께 하시면 제가 한 개씩 말씀드릴게요. 뭐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2의 웰크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추천했는데 우리 이상로 전문가가 힘 보태면 더 갈 수 있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저희는 체득했죠. 자, 그럼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체크로 출발할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습니다. 왜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을 내가 사면 잘 안 갈까요? 왜 추천했는지 잘했는지 그것부터 따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블체크 도와드릴게요. 어제장에는 어떤 종목이 추천됐을까요?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개의 종목을 저희가 저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대웅제약, 바이오 리더스, 웅진 시임크빅 추천을 했어요. 어떤 종목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대웅제약 꼭 봐야 됩니다. 이 상당히 겁 없는 짓인데. 그러니까 추천을 했다니까요, 대웅제약을. 아니, 본인이 겁 없는 건 괜찮은데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대웅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 균주 소송으로 최근에 정말 시끄럽기도 하잖아요. 본질보다 주가가 더 내려갔으니 저가 멜트라서 추천을 했을까? 지금 1.33% 오늘도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추천 포인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언더슈팅이 나와서 바라보자고 했는데 지금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본인 판단이죠. 근데 그분은 이제 추천했는 거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요게 이제 어제자, 3월 4일자 뉴스입니다. ITC에서 나보타에 대한 조사로 주가가 조정 들어왔다. 그래서 조사를 착수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의심 사례로 여겨서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에 따른 조사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그렇죠.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에 따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지금이 저가 권역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뭐랄까요? 그거 모의 투자에서는 가능한 거지만 실전 투자에서는 그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차트를 한번 확대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2월 7일에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근데 줄줄이 앞에서 내려가는 추세인데 거래량도 상당 부분 나왔고 근데 그날 유독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쳤습니다. 그죠? 똑같은 날 가장 많이 올랐던 날 매도를 쳤어요. 근데 이날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2월 7일 날 나보타에 대한 미국 판매 허가 소식이 있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판매 허가 소식이 나와가지고 그때 재료가 노출되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나타냈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앞에서 지지를 보일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한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 자체를 지지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이 부분에서의 이익 실현 물량이 이미 나왔고 재료는 노출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꾸준히 이루어졌던 이런 박스권에 대한 지지가 형성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죠. 앞에서 이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은 좀 더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 뭐랄까 심리를 조금 파악을 해본다면 자, 이분은 이걸 보신 것 같아. 요 앞에서 이렇게 여러 번의 박스권에 대한 지지가 앞에서 나타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꾸준히 지지가 나타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휩쓸을 거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다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앞에서 이익 실현이 나오지 않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하면 수수료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 매도 수수료 그리고 농특세까지 다 포함을 하면 최소 그래도 0.33 이상입니다. 그런 걸 따진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도 나타날 수 있다. 먹기는 힘든 차트. 요거는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클라비엔님이 뭐 오늘 주담이랑 직접 통화를 하신 것 같아요. 대용제약은 오송공장 등 시설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이 분기당 100억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투자 판단에 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보톡스 관련주 얘기 네. 나온 김에 그것도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 아,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방송국을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보톡스 네. 관련주 이야기 나눈 김에 네. 휴제, 메디톡스, 뭐 대용제약까지 세 개 있잖아요. 네네. 요 메리트 제일 있다고 생각하시는 종목 하나만 한번 골라볼까요? 뭐 굳이 뭐 우리가 따져본다면 굳이 고르자면 지금 메디톡스가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제일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거는 항상 하방이 조금 열려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 불일치 나왔습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디톡스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오전장 추천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개 종목 공개될 차례죠? 어떤 종목 들어와 있을까요? 자, NTN, W, K, M 골고루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이거 먼저 네. 골라봅시다. 이 종목은 진짜 전문가 말 듣고 사지 마세요. 이런 종목. 먼저 힘뺄 종목. 경동나비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손은 이미 향하고 계셨어요. 네. 경동나비엔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전문가는 콘댕싱 만들어요. 그 CF 기억나죠? 네.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킵니다. 콘댕싱 보일러 만들어요. 라는 네.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고 하니 요즘 미세먼지 관련주 정말 기세를 부리잖아요. 관련해서 경동나비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콘덴싱 보일러가 기술력 1위라고 하면서 동의하십니까? 괜찮아 보여요? 뭐 괜찮죠. 뭐 이런 것들은 괜찮고 지구는 우리 안신 앵커도 지키고 있고 저도 지키고 있습니다. 쓰세요? 근데 다만 우리가 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경동나비엔이 지금 앞에서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콘덴싱이 뭐냐면 우리가 중국에서의 수요 자체가 석탄 보일러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가스 보일러로 바꾸면서 그에 따른 부품이 이제 콘덴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에 따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1월부터 네. 주가가 좀 꿈틀꿈틀 반등하고 있죠. 자, 근데 11월 달부터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 실질적으로 이거를 주봉상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앞에서 2017년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2월 달까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7만 원까지 갔었죠. 네, 이때 오를 때 그 이슈가 있었어요. 컨덴싱 보일러 국내 1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에서 석탄 보일러가 가스관 보일러로 바뀐다는 얘기. 그리고 작년 2월 달은 엄청 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롱패딩도 많이 입었고. 그런데 올해는 그거보다는 좀 덜 춥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항상 보면 여기서도 올라갈 때 2015년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6년 초까지, 그 3월 달까지 올랐다는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2017년 말부터 시작해 2018년 초까지 올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좀 빠져내려왔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겨울에만 많이 올랐다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계절적 성수기를 타구나.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은 이게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것은 간접적인 부분에서의 수혜예요. 그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스크라든지 공기청정기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에서의 수요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뭐 계속 영업을 우리가 같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 가가지고 가스보일러 쓰세요라고 명함 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을 판단한다면 지금 사는 거는 조금 차트를 너무 보고 차트를 맹신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했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뭐 실수가 나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보시면 이미 투매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고가 권역에서의 투매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상당한 저항 구간이 돼버려요. 그러면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앞에서 떨어졌던 물량이 떨어졌던 요 자리 이 물량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또 다시 한번 물량이 떨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 여기서 물량을 다시 한번 들어주는데 앞에 있던 물량을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봐요. 지금 자리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요 정도 자리까지 반등 나오거든요. 요런 게 짧게 한 5만 2천, 5만 3천 원 정도 짧게 나오고 또다시 빠질 수 있어요. 차라리 이런 것은 상방이 막혀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이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랄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은 다른 종목군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미세먼지 관련으로 사신다면 다른 여타의 미세먼지 관련 주가 많거든요. 웰크론? 뭐 그렇게 낫죠. 네, 누가 추천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유능한 전문가가 어제 좋은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유튜브에서도 일주일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전문가요?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서 요거에 대한 기업은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동상이몽 의견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자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추천이 됐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더블오케이 주 종목 한번 골라봅시다. 한솔수지, 인선일티, CMS에듀. 더블오케이를 드릴 수 있는 종목군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 그래도 중에 그래도 골라보자면 아니 왜 손가락으로 인선이한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K증권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폐기물 관련 업체만도 벌써 몇 번 본지 모르겠어요. 외웠어요 여러분들. 뭐 코엔텍은 저번 주부터 괜찮다. 인선이한테 예전부터 괜찮다. 더블 오케이 또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일단 요거는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주가 추이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결국에는 이것도 지속적인 뭐랄까요 좋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폐기물 쓰레기 관련해서 이 기업만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그 뭐랄까요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사업을 재개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고 뭔가를 신규적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띄고 난 다음에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인선 ENT도 그렇고 지금 코엔텍도 그렇고요.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그리고 YN텍까지 이렇게 세 가지 기업들이 주가 흐름들이 다 나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섹터군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인 부분 자체를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결국에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재개되었을 때는 주가가 더욱더 밸류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자리는 여전히 저는 저렴하다고 봐요. 물론 강조를 해드렸던 가격이 하단에 있는 자리들이지만 지금 이제 올라봤자 아직까지 7,160원이거든요. 충분한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조금만 더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저렴하다 일단 의견이 네네. 나왔는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주가라는 것을 항상 보실 때 물량이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자리를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음봉이나 양봉이나 물량이 떨어지는 것은 일종의 손바뀜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누구는 팔고 나가는 거지만 누구는 사고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그 어차피 거래량이라는 것은 체결량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많은 거래가 바뀌었고 그런 안 되면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렸죠. 그만큼 수급 공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네. 이 자리는 상당한 저항 구간이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투매에 대한 물량이 나타나면서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지지가 되고 올라오고 있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가 앞에서 오히려 흘러내렸던 이 자리, 이런 자리가 뭐랄까요? 한 번에 이런 배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이게 거래량이 한번 크게 붙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저는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를 계속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AS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주가 7% 넘어서 8%까지 쳐서요. 자, 종목은 바로 셋톱박스를 만든 회사 가온 미디어 맞죠? 네네, 맞습니다. 가온 미디어를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제 행보를 붙이고 전일 같은 경우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닥권량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종목권들이거든요. 이런 건 연속적인 상승을 보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수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방송을 보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뭐랄까요? 일종의 이익 실현을 먼저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AS는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미디어 아쉽지만 지금쯤 끊어가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번 주 내 공개될 유망주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